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브라울 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지금 트로피가 순조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곧 3000점! 저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곧 3000점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이제 남은 브롤러 보 하나 남았거든요. 빨리 3000점 찍어가지고 보도 잠금 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컨텐츠는 말이죠, 그동안 제가 이 스파이크 보여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레온도 플레이했고 오늘은 요 귀요미 선인장 스파이크 제대로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쇼다운 무려 시민천이라고 불리고 있는 해골천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운데 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이너마이크들이 뭐 그냥 보이자마자 뱅글뱅글뱅글 돌면서 티밍을 하는 그런 맵인데 말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 트로피 구간이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그 티밍이란 개념 자체가 그렇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보이면 싸우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티밍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티밍이 있다면 귀엽게 생겼지만 묵직한 한방을 자랑하는 이 스파이크로다가 티밍들 전부 다 쪼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티밍이 많을까요? 오, 일단은 저가 있는 구간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 헐, 쏘이씨. 어이, 헐. 따하! 아파요! 아니, 이거 렉, 뭐야? 어, 야, 뭐야, 저, 뭐야, 무서워! 어? 아니, 이거, 버그 때문에 그런가요? 오! 이거 브로스터 공포 모드야, 왜 저래? 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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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또 왜 그래? 어, 무서워. 여기다가 궁극기 던져주면 뿅뿅뿅. 뚜시 뚜시 뚜시. 이건 뭐 브로스타즈 공포 모드인 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발리는 또 회전해. 허달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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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아, 제가 궁극기 각 재는 것 같은데. 자, 엘로 원만 헐. 긁어주고 가까이 와야 된다 너는 임마. 궁극기 던져 뿅. 개꿀. 와우. 근데 이거 좀 너무 무섭다. 애들이 막 이러면서 쫓아오니까 호러 모드예요 그냥. 확실히 제가 근데 아직 트로피가 낮아서 그런지 그 티밍천이라는 게 와닿지가 않네요. 애들 그냥 싸우기 바쁜 것 같은데? 계속 가봅시다. 제 전략은 이렇습니다. 일단 애들이 보이면은 티밍을 먼저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가 받아들인 척 하다가 바로 뒤통수에다가 선인장 갈겨버릴 겁니다. 뺨! 티밍 파괴자 스파이크가 뭔지 보여주겠어. 현재 브롤러 7명 남았고, 자 이제 슬슬 애들이 팀이 한 명씩 걸어올 것 같습니다. 허이 뚜시 호우 뺨. 와 쟤 뭔데? 어 여기도 스파이크 있네? 내가 더 아프지롱. 와우 두 방 컷. 자 거리 조절 갑니다. 거리 조절 양각이다 임무. 해주고 어우 잘 싸운다. 지들끼리 잘 싸우네요. 궁극기 발동. 호우 어우 빤스로 나간다고 이걸? 자 브롤러 4명 남았거든요. 어이 확실히 트로피가 낮다 보니까 팀인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무색해요. 그냥 애들 싸우기 바빠. 헐! 딱! So easy! 잠깐만 그러면은 듀오 쇼다운은 팀잉이 있을지 없을지 한번 봅시다. 확실히 이 구간은 좀 약간 청정수들이 많아가지고 팀잉할 생각을 딱히 안 해요 많이. 와우! 뺨! 헐? 어디 들어와? 황소봐! 너 나랑 좀 호흡 좀 잘 맞는다? 너 내 생각을 딱 어떻게 읽는구나? 오케이 이 친구 저랑 좀 잘 맞겠어요. 오히려 듀오라서 티밍이 더 없으려나? 아 나 저 티밍 좀 만나보고 싶은데. 티밍 때문에 고통받는 구간은 한 500트로피 넘어야 완전 상위 트로피 구간으로 가야 쌈싸먹고 패버려. 그렇지 쇼다운까지. 궁극기 발동한다. 자 잘 챙겨.
어우. 어우. 할만해, 할만해. 자. 빵. 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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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 돼! 아우! 아, 이게 벽이 있다 보니까 발리랑 다이너마이크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예. 티밍이 없네요, 아예 그냥. 거리 좀만, 거리만 유지 잘해주고, 스파이크가 또 좋은 게 터지면서 그 짤짤이 데미지가 쏠쏠 하거든요, 생각보다. 먹지 마. 먹지 마! 어, 티밍 건다. 어, 티밍을 시도를 하는데, 저 자식 저거? 자, 저런 식으로 뺑뺑뺑 돌면은 제가 지금 티밍을 시도를 하거든요? 오케이. 너 티밍 맞지? 티밍 하는 척 하면서 뚝 갚아버려! 일로 와, 이 자식! 어디 티밍을 하려고! 티밍 파괴자. 휴파이크. 내가 사거리가 더 길거든, 임마. 어디 티밍을 하려고. 티밍 하는 애들은요. 똑같은 방식으로 패주도록 하겠습니다. 빰빠밤빰. 조세이나 엘프레이모. 호우 호우. 어 뭐야. 궁극기를 왜 여기다 깔았어. 아 망했다. 아 순간적으로 손 꼬였네. 자 짤짤이만. 짤짤이. 짤짤이. 아 근데 이게 초근접에선 제가 불리하거든요. 짤짤이. 가까이 와봐. 자자자. 온다 온다 온다. 어쩔거야 어쩔거야. 올거지? 와봐 와봐. 아 근데 너무 안좋은데? 허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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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그렇지. 후. 팀인까지 깔끔하게 참교육 시켜주면서 마무리. 급쇼다운? 샌딩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마! 아이고! 마! 1등 해보자. 집중해서 가운데 바로 파고들고 이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퍼이 퍼이 떠이 뺨! 뺨! 그렇지. 2칸 챙겨주고. 이게 스파이크가 몸이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근접에서 싸우게 되면은 그냥 죽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궁극기 스택 계속 쌓아주고. 호우 호우. 오우 마이 갓. 너 궁극기 한번 맞아보자. 너 내 궁극기 한번 맞 좀 봐라. 너 일로 와봐. 궁극기 활동. 뿅. 어딜 가 어딜. 그렇지. 아 이번판 좀 수월하게 풀린다. 올해 나온 선의장이야. 아주 달달이요. 어 그걸 다 맞아주냐 진짜. 좋아. 한 대. 아, 두 대. 아, 세 대. 궁극기까지 뺨 뺨. 캬. 콤보로 쏘는 맛이 쏠쏠한데. 요요요. 이걸. 좋아. 1등각 잡혔다 이번 판. 이게 궁극기 연계가 좀 중요해요 얘는 확실히. 딱 가둬놓고 패는 맛이 있어야 돼. 딱 궁극기로 슬로우 걸면서 선인작으로 후들겨 패야 되는 그런 블롤러예요 진짜. 빵. 정신 못 차리게. 너무 근접하진 말고 또. 아직 6명 남아있기 때문에 눈치 잘 봐야 됩니다. 자 이거 선인장 개수 잘 파악하면서 이번 판은 5명 아주 깔끔하게 승리 각이 잡히거든요. 어 여기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갔지? 오 그렇지. 자 일로 와봐. 너 이쪽으로 와야 될 텐데. 어. 일로 와봐. 어? 짱. 그렇지 패주고.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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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패줘 패줘 패줘. 제발 가보자. 1등각 보자. 할 수 있다. 어. 자 궁극기 잘 써야 돼요.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총알 개수 잘 신경 쓰고. 야 나부터 노리지 마. 야 대리리랑 싸워. 니들끼리 싸워. 그렇지 여기다 던져주고 뺨 뺨. 오! 오케이! 쿠! 마이 하!
에거시 휴파이크 궁극기 탁 난전에다 던져주면은 아 깔끔하게 애들 그대로 보내버릴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스타즈 스파이크 아주 재밌게 즐겨봤습니다. 아직은 뭐 제가 트로피 개수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티밍은 딱 두 번 봤네요. 어쨌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와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스타즈 골든 컨텐츠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